89페이지 정도까지 내용인데 어저께 혹시라도 이해를 못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세요. 요 박사는 계속 아까부터 얘기한 DC 모터의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학적 모델이야. 왜냐면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대상치를 모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사품이죠. 하고 앞에다가 PR 제어기를 붙이고 전류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는 입력 전압분의 모터의 속도가 나왔거든요. 순수하게 DC 모터만 있었을 때는, 근데 전류 제어기를 붙여서 전류를 넣으면 속도가 제어되는 거죠. 지금은 DC 모터에다가 전류 제어기를 붙여서 그래서 이만큼, 자 지금 파란색으로 친 부분 이게 지금 다 전류 제어기랑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딱 봐도 전류 제어기는 기계방 정식의 특성을 타지 않아요. 왜냐면 전류 제어기는 여기 전류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딱 얘만 보지 뭐 K나 JS 더하기 B분의 1은 안 봐요. 저기가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전류 제어기 입장에서 전류 제어기가 중요한 건 NS 더하기 R분의 1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수식이 쭉 있는데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 공식을 쓰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증명을 해봐라 하면은 시간 걸리고 한참 하면 돼요. 자, 계산해가지고 책에 있는 게 맞아요. 한번 따져 딱 한번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아, 요건 책에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아,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한번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와요. 전류가 나오는데 아 진짜 귀찮게도 여기에 모터의 유기 전압에 의해서 유기 기전력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 출력 전류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아요. 유기 전압 때문에 어저께 얘기했던 여기 전류 제어기 앞에다가 이거의 head 의미가 estimate가 돼요. 추정치. 이 빨간색 블럭은 DC 모터에서 다 결정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거고 여기 파란색은 내가 시뮬레이션이든 마이컴 제어든 값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검은색 2랑 왼편에 있는 파란색 2는 서로 의미가 틀리죠. 여기 이쪽에 있는 검정색 2는 진짜 DC 모터에 유기 전압이 온 거예요. 진짜 실제. 비록 내가 지금 매트랩으로 흉내를 내고 있지만 하드웨어는 진짜로 모터 축에서 뭔가 내가 센싱 받은 거거든요. 센싱이 아니지 뭐라고 했나? 진짜 모터 안에서 발생되는 거야. 근데 파란색이는 뭔지 몰라도 내가 저거 추정치로 계산해서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더해주면 두 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유기전압의 공식이 요 위에 이거 이 뿔 달린 게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예요. 예측값. 이건 진짜 실제 모터에서 생성된
유기기전용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실제로 같겠어요. 오차가 있겠죠, 부분이. 근데 일단은 같다라고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여기 약간 오차가 있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하기 때문에 전류제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향 보상이라는 걸 내면 이 뒤쪽 부분이 다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거나 거의 0에 가까워 되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뒤쪽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 거예요. 거의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입력 전류를 넣었을 때 출력 전류가 이러한 오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계산이 된 결과인데, 얘는 원래 회로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에 지금 페루프, 저기, 페루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 더하기, 게루프 전달함수 분의 게루프. 요거의 결과치예요. 위에 공식이. 요거의 결과인데, 그러면 전달함수, 게루프 전달함수가 뭐냐? 쉽죠? 이거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만. 전류 제어하기 곱하기. 얘는 상쇄가 되니까, 제로이고, ls 더하기 r 분의 1이잖아요. 딱 요거 두 개만 곱해지는 거예요, 두 개만. 이게 뭐냐면, 전류 제어기랑, 전기자 방정식이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추 얘를 풀어보니까, 얘를 풀면 분명히 얘가 이렇게 돼요. 2차 방정식 나올 거거든요. 2차 방정식 나올 건데, 잘 보니까, 제어기의 분자랑, 모터의 전기자 방정식의 분모랑, 같으면, 식이 엄청 간단해지게 있는 거예요. 같으면. 그래서, 변수 S, 복수변수 S의 상수를 다 1로 통일을 해가지고, 얘랑 같은 조건이 뭐냐 봤더니 이거라는 거죠. 아, 이 조건이면 여기 있는 식 전체가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KPC 분의 LS 이거 전체 분의 1. 엄청 간단해져요. 되게 막 복잡한데 요 조건만 맞는다면 이 조건만 맞는다면 위에 모든 식이 요 하나짜리 식으로 쪼그들어 버려요. 팍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되게 복잡하게 적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요 조건만 맞으면 이 식이 KPC 분의 L S 분의 1 I R이 F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거야.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 볼 제로 캔슬레이션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얘를 페루프 전달함수
숫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 펄 제로 캔슬레이션이 됐을 때 실제 방정식이 어떠냐. 여기 미쳤나보다. 이게 아니네요. 이거는 지금 갤로프 전달에 대한 거예요. 죄송해요. 요건 아니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S분의 LKPC분의 L분의 KPC. 이거네요. 빨리 체크할게요. 요거는 지금 이거예요. 갤로프 전달 함수. 죄송해요. 페루프 전달 함수는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페루프 전달 함수예요. 그 페루프 전달 함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S 더하기 L분의 KPC 분의 L분의 KPC. 딱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형태. 그래서 폴 제로 캔슬레이션을 하면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얘의 크기, 보 레이트, 보드 선도에서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즉 마이너스 3dB가 되는 지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이 되려면 유효의 공식에서 S는 J오메가이고 차단 주파수를 오메가 C라고 한다면 오메가 C의 제곱 더하기 L분의 KPC는 제곱. 이 루트가 루트이랑 같아야 돼요. 요걸 만족해야 돼요. 요거를 가만히 봤더니 오메가 C가 L분의 KPC가 되면 딱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가 C가 L분의 KPC가 되면 L분의 KPC 제곱이 두 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으로 상수가 빠져요. L분의 KPC는 제곱이니까 제곱근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가 남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L분의 KPC 루트 2가 되고 분자에 L분의 KPC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상수가 날라가 버려서 결국은 루트 2분의 1이 되고 0.707이 되고 마이너스 3d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으로부터 전류 제어기의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를 L분의 KPC라고 정의를 하면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메가를 정하면 KPC가 정해지고 KPC를 정하면 오메가 C가 정해져요. 그래서 전류 제어기의 비례 상수 KPC는 오메가 C 곱하기 L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아까 전에 폴 제로 캔슬레이션의 조건에다가 이 KPC 조건을 넣었더니 KIC는 오메가 C 곱하기 R이더라. 요 두 개, 이게 전류 제어기의 PI 제어기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거죠. DC 모터 모델링이 있고 얘는 입력이 전압이에요. 전압 속도. 그래서 전압 속도.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DC 모터의 입출력 관계인데 전압 앞에다가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전압인 전류 제어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DC 모터에다가 전류 제어기를 넣으면 입력이 전류고 출력이 오메가 M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관계 같아요. 부장님. 창문 열어야겠다.
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서 요 지금 예. IRF 분의 I 6 플러스 G 오픈 그 식으로 넘어가면 없어졌어. Mm-hmm. KPC가 없어지고 갑자기 KPS가 왜 갑자기 또 나오고. 뭐가요? 아, 이거 지금 분모 통일했잖아요. 그래, KPC가 돌아가야 되는데 C가 어디 여기 없어졌겠어. 있잖아요, 씨. 아, 이런 거, 안 보이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잘 적어드릴게요. 여기가 KPC가 있는데, 지금 분모를 하려고 분모를 하는, 하는데 그러니까 통일했잖아요. 그래. PC가 KPS로 있고, 뜬금없이 S가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거기서 지금 여기 못 넘어가고 나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스러워. 눈을 껌뻑하시는 게. 아, 구대도 몰랐어? 응? 알았잖아. 아이. 자, 여하튼 간에, 아, 자, 그래서, 원래는 있는 걸 풀로 다 전개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유기전압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향보상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유기전압 일을 날려버린 거야.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얘는 진짜 모터 안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에스티메이트는 내가 추정치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모터 제어할 때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윤 교수님한테 저번에 KMSM 시뮬레이션하고 그 얘기하시는 게 관측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공부하지 않는 거. 그것 중에 옵저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유기기전력은 모터 안에 있는 거라서 실제 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유기전압을 전향보상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면 여기가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최소화되던가. 그래서 입력전압 대 출력전류, 아니, 아니요. 입력전류 대 출력전류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앞에 전달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풀어지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제어기의 분자랑 전기자의 분모가 어떤 조건이 되면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폴제로 캔슬레이션 기법인데 그 조건은 이거예요. 이게 이 조건이고 걔가 된다면 전달함수가 2차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으로 훅 하고 줄어드는 거예요. 훅 하고. 엄청 간단해졌어요. 이거는 해를 구하면은 뭐 이게 뭐 실근, 중근, 막 허근 나오고 뭐 오실년이 생기네 안 생기네 요런 얘기가 나올 텐데 1차 방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오패스가 된 거죠. 감쇄함수가 돼요. 감쇄함수. 그래서 저게 된 거고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됐어 된이 게루프의 전달함수로 실제 페루프 전달함수를 만들어 보니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C의 조건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 오메가 C는 L분의 K다, KPC다. 아, 참 좋아요. 따라서 내가 오메가 C를 결정하는 게 맞죠. 내가 예를 들어 KPC를 10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메가 C가 완전히 막 엄청 큰 수가 나오게. 그거는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